Maybe we'll sleep covered in starshine. 이곳에선 어떤 산장지기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강아지들도 그렇고 닭들도 그렇고 막 돌아댕기고 있어요. 예, 여기 뭐 자유입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오시면 돼요. 이 복분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이게 복분자구나. 예. 근데 색깔이 숲이나 왜 보라색이에요? 복분자 색깔이죠, 여기. 아. 여기 다 이제 눈이잖아요. 네. 비록 이게 조만해 보여도 여기는 이미 안에 꽃이 들었단 말이에요. 꽃도 들었고 열매도 들었고 모든 식물이나 나무가 겨울에는 다 앙상하게 보이지만 네. 자기들 나름대로는 1년은 살 걸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없이 묵묵히 겨울을 버티고 있지만 무거운 수행을 하고 있지만 무거운 수행.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2006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네. 저집밖에 없었어요. 저집이요? 네. 완전 다 숲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이에요. 전국에 떠돌면서 이제 그 유랑 생활을 하시다가 네. 여기에 화전민으로 정착을 하시고 네. 사시던 집이에요. 이제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시던 그 어떤 추억이 있는 네, 집이라서 네, 네. 내가 살리자 싶어서 리모델링을 했죠. 추억의 공간은 이제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와, 탁 트여 있네. 쫙 네. 끝에 보이는 게 네. 울퉁불퉁한 산이 있죠. 네, 네. 저게 경남 합천 가야산이에요. 저쪽에 눈 있는 데 있죠. 네, 네. 여기가 남덕유산 줄기예요. 전라북도 무주. 또 이쪽에는 충청북도 영동군. 네. 여기는 경상북도 김천. 네. 여기는 사도가 다 보이는데 백두대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이렇게 백두대간이 이렇게 폭 싸고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빛 받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리며 앞에 펼쳐진 풍경이며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 아! 어디 갔어? 오! 사라졌어! 하룻밤 묵을 방부터 둘러봤는데요. 사방으로 창이 나 있어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예. 어디 가세요? 산에 가는데요. 산에요? 예. 어? 선생님! 같이 가요. 저 데리고 가세요. 배고플까 봐. 네. 계란 옆으로 가서 계란 시켜 먹어. 계란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녀석들이 오늘 알을 좀 낳았나. 보자. 아이쿠. 있어요? 이쁘죠? 네. 탄탄하다. 색깔이 아주 네. 빛이 색깔이죠. 이거 날계란을 하나 딱 먹으면 힘 나겠는데요? 힘나죠. 네. 저희 아버지가 날계란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 이거 자주 먹었었어요. 이렇게 미인을 넣으셨나? 그랬나 보다. 자, 담비하자. 담비하자. 오, 열심히 쫓아오네. 근데 이렇게 자연 가까이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이게 잣나무거든요? 네. 다시 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진짜. 어머, 막 떨어진다. 와, 이거 껍질 벗겨가지고 하면 그 우리가 먹는 잣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와. 남들이 보면 그냥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알고 보면 내가 다 기르는 거예요. 다 기르고 계신 거였어. 이 산 쪽에 내가 잣나무 키워가지고 내가 직접 기르는 다람쥐가 한 수십 마리 될걸.
낙엽이 많이 쌓였네. 왜 갈퀴가? 이게 낙엽이 있으면 미끄럽거든. 어, 그렇죠. 어,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산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나 봐요. 그렇죠. 이건 개인 소유산이니까. 아. 채워놔도 또 금방금방 쌓여요. 근데 이 낙엽 이불 위에 앉는 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푹신하잖아요. 네. 그리고 앉으면 큰일 날 뻔해서 돌이 있었네. 요즘 되게 크게 앉아요. 진짜 엄청 푹신하잖아.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아하! 여기 양수가 아늑해서 네. 낮잠 하시면 더 좋아요. 아, 여기 앉으니까 네. 따뜻해요. 따뜻하죠? 네. 여기 아늑하잖아. 오, 포근해. 이거 이불 이렇게 덮어도 될 것 같아. 낙엽 이불.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이불가 비싼데. 주세요. 산에 오면 이런 햇살도 너무 좋고 이런 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소소한데 평소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연에 주는 행복이. 네. 아 진짜 잠들 것 같아. 어쩜 소리가 이렇게 좋아? 막 귀 옆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가 그 초등학교를 내가 네 군데를 전학 다녔는데 그 중에 한 1년 반은 이 시골에 있었어요. 그런데 6년 세월 동안에 다른 기억은 아무도 없고 1년 반 시골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그 어릴 때 이게 낙엽 밟고 흙 만지고 하는 이 자연과 함께하는 이 정서가 네.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뭐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 네, 좋죠. 네. 진짜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바람 소리 들리죠? 얘는 너무 좋아요. 멋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 있다고 해서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자, 으쌰! 아, 오! 근데 딱 이게 앉기 좋게 그렇죠. 바위가 있어요. 네. 겉모드 좋죠? 네, 최고. 배 안 고프세요? 배요? 고파요. 그렇죠. 네. 간식 준비한 거 먹을까요? 계란 먹어야지. 이 드실 줄 아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아, 아 이거. 잘 보세요. 네. 어? 반대로? 오. 그래야 공기가 통하죠. 아. 그래가지고. 엄청 꼬시울 것 같아. 해봐야지. 어떤 맛입니까? 꿀맛입니까? 됐다.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예전 시골 할아버지 댁 같았어요. 사실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런 느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 자연스러운 공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우린 다들 추억을 먹고 산다 하잖아요. 네. 좋은 추억이었기를 저도 바랍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오래오래 생각날 것 같고 언제든지 쉼이 필요하면 또 오세요. 정말요? 고기 구워 드릴게요. 그땐 제가 고기 사서 오겠습니다. 어디든 떠나고 싶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요즘 이곳에서 보낸 하루는 더없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